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린 나이에 뉴질랜드에 어학 연수 갔다가 골프에 빠지게 됐다가. 아, 네. 그럼 영어도 잘 하시겠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일단 우리의 목적은 항상 가방. 첫 보니까 가방을 아주 어우. 무거운데요? 아닌데? 별로 안 무거운데? 캐디님 고생하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별로 안 무거워요. 아, 주로 캐디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프로 선수 가방 중에는 되게 가볍다고. 아, 이게 방어법이었나? 칸타타 디펜딩 챔피언이시죠? 그리고 올해 성적도 벌써 아주 좋잖아요. 초대 챔피언, South Korean Pins Masters. 네. 초대 챔피언이라는 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그 대회에서 이제 시작을 알리는 챔피언이니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요? 좀 더 오래 기억이 되지 않나요? 아, 좀 더 오래 기억이 남죠. 근데 초대 챔피언 여러 번 이겼다고도 들었어요. 아, 네. 제가 통산 4승인데 네. 그중 3승이 초대 챔피언. 3승이? 오, 그럼 초대 챔피언 할 때마다 약간 좀 설레겠어요? 저희 처음 여는 대회 때마다. 아... 혹시 이번에도? 뭐 이러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오, 무겁지만 가볍다고 주장하는 가방을 아니, 네. 가볍네. 한번 열어보죠. 일단 항상 우리는 드라이버를 시작해요. 테일러메이드 2019년 M5 드라이버. 이렇게 일단 구도 샤프트는 IZ Tour Graphite Design S-Flex 저랑 비슷한 거 쓰시네요. 헤드 속도가 주로 얼만큼 나오나요? 스윙 속도가 제가 알기로 트랙맨으로 이제 수치를 쟀을 때 93마일에서 4마일. 내가 93마일인데 어떻게 킬로수 차이도 많이 날 텐데 대단하십니다. 3번 우드 역시 테일러메이드 M5 티타늄에 역시 IZ5 S-Flex 같은 스펙으로 드라이버를 안 했네요. 가끔 좀 무겁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연습 도구나 보시죠. 이거는 요즘에 좀 핫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원리가 뭔데요? 이게 좀 원하는 만큼 좀 스윙을 빨리 할 수 있는. 보통 그냥 보통 클럽보다 좀 가벼워 보이는데 낚싯대처럼. 네, 이렇게. 그리고 뭐 기본적인 그쵸? Yeah. 우리 같은 초보들은 멋으로 들고 다니지만 프로님들은 실제로 쓰시겠죠? 아, 그리고 이제는 또 하이브리드는 또 다르네요? 아,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제가 타이틀리스트를 거의 이제 하이브리드는 한 5년 동안 고집하고 한 브랜드로만 타이틀리스트 818 모델의 H1 보니까 19도, 23도를 사용하시고 역시 2AD Graphite Design 75g Regular 쓰네. 이건 또 하이브리드 전용. DI 라인이 조금 더 딱딱하다고 느껴지니까 들어갔고. 그렇죠. 오케이. 근데 이게 Regular라는 게 좀 독특하고요. 아이언은 5번에서 피칭까지는 오! 신형이네요? 미즈노 투어 919 JPX 919 미즈노 투어. 그쵸? 이 호젤 얇은 거 보세요, 이게. 아, 그리고 NS Pro 950R. 아, 이거 보면 약간 좀 인간 다워 보이네요. 저랑 같아서. 아, 그렇게. 프로들은 다 막 날아다니는 줄 알아요. 주로 7번 거리는 어느 정도 보나요? 요즘에 캐리 135에서 조금 많이 나왔고 캐리 140도 요즘에는 좀. 와, 클래식 로프트인데도 140m 캐리.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는 이제 캐리 거리 한 210m 포함하는 130m. 자, 그러면은 또 많은 프로들의 단골 가방으로 볼 수 있는 가방에서 볼 수 있는 타일리스트 보키 웨지 SM7이네요. 52, 58, 48. 그리고 여기 이름이 스탬핑 되어 있네요. 시실리아. 맞죠? 아하. 근데 웨지는 좀 어떻게 밝아 보이네요? 네, 올해 초부터 조금 사용해갖고 조금 많이 달았는데 이제 상반기 시즌 끝나면 한 3주 정도 데뷔. 그때 네. 한번 체인지 할까 보나. 웨지는 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바꾸나요? 1년에
대박. 훈련할 때는 거의 한 2주, 두 달만 써도 벙커샷을 많이 준비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짜 여기가 가운데가 많이 다를 것 같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퍼터. 그리고 보니까 거의 그립 다 아이오믹이 네. 거의 다 색깔 맞춤을 하셨네요. 또 맞습니다. B60 아 클래식의 레플리카네요. 핑. 이거는 오래 쓰셨나요? 이거는 제가 핑이랑 이제 풀라인으로 계약했을 때 인더터를 계속 고유적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작년에는 다시 어리씨로 갔다가 올해는 이제 완전 플러스 원하는 클럽을 쓰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지금 그때그때 맞는 클럽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참 보기 좋아요. 작년인가 재작년 하여튼 패치 그리드 선수가 그랬잖아요. 아, 한 회사가 네, 나에게 맞는 14개를 모두 만든다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가방은 참 보기 괜찮네요. 가방도 이게 지금 블링블링해요. 색깔이 많은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티파니 블루에 이 퀸스 와 이거 거예요? 티파니 블루라고 표현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네. 가방 이퀄멘트 신발은 지금 딱 보니까 나이키. 나이키. 저 요새 아 나이키 저도 막 땡기던데. 정말 많이. 그죠? 아 오케이. 먼저 이름 택. 조정민 어린이. 예스. 아는 언니 오빠 속방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 우리도 아직 젊다 어리다 이래갖고 이제. 단합해서 세트로, 네, 세트로 어린이를 진짜 티난다. 와, 아, 이건 대빵크다. 이거는 제 first ever 부시넬인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아 이게 최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직 보장이 아, 안 근데 나서 근데 탄탄하네 진짜. 또 어? 이거는 지난번에 본 적이 있는데 어? 정말요? 네 와일스티 우리 또 김효주 선수도 아, 이걸 하더니 이게 또 캐나다 제품이라고 아, 제가 알고 있어요. 바이오 스틸 yes. 핑크 드링크 더 핑크라고도 하죠. 닥터 유 에너지바. 오 이거는 아. 뭐에 쓰는 물건이고 이거는 마사지 물이야. 오오 멋있다. 이거 특수 딱 만들어 주셨나 보죠. 네 선물 받았습니다. 오 Let's look at this next bucket here and we got the hiya. What's this for? 이건 집게 아닙니다. 불안 사람들이 다 분리하면 다 딴 사람 거라 그러더라. 아 이거는 에소커 아, 캐디 오빠의 응원인 것 같아요. 캐디의 의문의 일패네 또. 어, 아 근데 또 더우니까. 네 더워. 요즘에 이제 뭐, 더워질 거니까. 그렇죠. 어, 닥터 아, 모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얼굴 미스트. 타일러스 프로비 원. 2019년 모델 시리, 세실리아 초 꺼 어. 맞았어 이거 어?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쵸 다 CCS가 우리, 뭐냐고 네, 다시 한번 우리 네, 외국파 아, 네, 영어파들이 이런 걸 알아요. 아, 내꺼? 그쵸 세실리아 초스 이게는 뭔가요? 아. 이게 뭔가 프라이빗한 거 잠가놓은 아, 거예요? 여기 뭔가 이렇게 우산 넣는 데인데 벌어지는 게 너무 싫어갖고 아~ 제가 이거 스스로 네 지플락 같은 거 네 오 어, 되게 여자 같은 성격이네요. 이게 딱 어? 네 맞습니다. 이게 큰 게 여기는 뭔가 잔뜩 있다. 아~ 포승줄도 있고 이거는 항상 제가 고무줄?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칭 밴드인데 항상 레인지에서 이제 하기 전에 뭐 이렇게 운동이라든가 좀 몸을 피는 용도로 사용하는 레인지에서 한 항상 10분 정도는 이 밴드랑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연습도구 이거는 퍼팅 네 여기 놔서 와 진짜 얇다 이거는 근데 얘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겠네요. 제가 느끼기에도 진짜 어려워요. 거의 딤플 딱 두 개 넓이에 거의 직진 아니면은 이거 장갑은 Stay Soft Footjoy. The woman's medium size. 뭔가 이렇게 이슈될 만한 게 별로 안 나와서 이게 좀 고민이네. 나는 이게 자신 있다. 드라이버 퍼터. 아, 저는 드라이버. 요새 드라이버가 물올랐어. 요즘에 드라이버는 계속 뭐 페어웨이가 14개잖아요. 11개, 12개, 13개 이렇게 치는데
커팅은 계속 32개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드라이버. 아, 지금은 드라이버? 아이고 귀여워라. 아유, 몽당 연필까지. Road to the LPGA. 아, LPGA 어떻게 언젠가는 지금 다. 아, 이번에 하와이 시합 나갔다가 오, 이런 코울리나. 연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비 왔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아, 이건 저번 때 한번 본 적 있죠? 최근에 있던 E1 Charity Classic에서 Charity Open에서 Course Map. 그리고 이걸 이제 일일이 다 캐디분과 같이 아. 그죠? 우리 주프로님과 그쵸. 우리 아마추어들도 이런 거 있고 프로 캐디들이 도와주신다면 몇 타쯤 도움이 될까요? 돌아갈 때나 이렇게 질러 갈 때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해드린다면 최소 3타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리디아 코랑도 친하시나요 그럼? 리디아랑은 필요할 때 찾는 사이. 필요할 때 찾는 사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찾는 사이. 근데 아마추어 때는 누가 더 잘 쳤어요? 아마추어 때는 성적으로 보면 비등비등 했는데 월드 랭킹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먼저 좀 위에 있다가 이제 고경이가 프로 되면서 이렇게 세계 1위로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아마추어 때는 내가 더 잘 쳤다. 그렇죠? 세계 랭킹 1위보다 한때는 잘 쳤다. 알겠습니다. 워낙 어렸어서. 어? 이거는 또 신기한 거네요. 이거는 작년 오렌지 라이프 대회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나갔을 때 언니가 다 웰컴 기프트로. 와, 모든 선수한테? 와, 통 크시다. 근데 이거 주로 연습할 때 이렇게 끼고 하시나요? 네, 연습할 때도 끼고요. 라운드 끝나고 조금 편하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쉬고 싶은데. 선크림, 쉐이도. 팩트. 자! 아. JM Cho. Mighty CC. Yes. 오, 어디에요 거기는? 네. Mighty CC가 어디에요? Mighty CC. Mighty CC is like 코스 이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그렇죠. 힘센 시실리아죠. 어? Like Mighty Superman 하듯이. 아, 트레이드마크네요. Oakley. 자, 내가 바로 Mighty CC다. 딱. Mighty CC. 예! Yeah. 꽃갈콤 네. 3개.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웨지 디스턴스 볼 때 이제 랜딩 하거나 바운더리 만들거나 이런 거 워낙 좋아해요. 표시를 해놨고? 네. 연습할 때 뭔가 딱 세팅 해놓고 하는 거 워낙 좋아해요. 캐디 오빠 좀 힘들죠. 아, 캐디님. 바람막이. 바람막이. 그쵸. 뭐 그닥 재밌는 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 좀 불쑥 찾아왔는데 뭐 하나 줄 수 없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보는데 이거 뭐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좋아해서 차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교환하려고 하나 가져왔어요. 일단 뭐를 줄지를 말을 해주셔야지 이거를 주죠. 오, 우산을? 괜찮습니다. 오늘 날짜가 Alright! So the champion, Mighty Cecilia Joe. 저희는 그럼 선물로 키코 밴드라고 하는 제품인데 저도 일부러 좀 시달렸는데 선수 생활하실 때 혹시 손목 아프실까봐 이거를 제가 이렇게 구해서 가져와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회 차도 전혀 페널티 등등 없고요. 근데 이거는 아프다고 차는 게 아니라 방지용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시계인 줄 알았는데 의학기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 교환 오케이. 이걸로 yes. 된 거예요? Yes. 자, 오늘 이렇게 브룩 캡카가 쓰는 미즈노 아이언도 만나봤고 핫한 M5 타이틀 진짜 골고루 다 모든 브랜드 섭렵하고 저도 이렇게 선물까지 받았어요. 또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이 골프백 오픈 챌린지의 다음 지목자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스크립트를 받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하면 재밌겠다. 항상 트랙맨을 챙겨다니는 최혜진 프로. 한 명을 더 뽑자면 장하나 선수. 우리 장씨. 장하나 언니 백에는 제가 뭔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잘 모르지만 아직
그냥 뭔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그쵸. 그래서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역시 최혜진 프로님도 얼마 전에 우승하셔서 또 요새 이제 뜨거운데 그분을 지목했고 또 김효주 선수님도 그분을 지목했으니까 그분은 확실히 곧 가방을 털러 가겠고 또한 장하나 선수님 있죠? 그분의 가방이 뭐가 있는지 확실히 곧 털러 가겠습니다. 네, 털고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제 유튜브로 한번 찾아볼게요. 오! Great idea, great idea.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 초대 챔피언 메이커 조정민 선수의 가방을 털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리디아 고 내 발 아래 있어! 라고 하는 조정민 프로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